완전히 좀 말 안 해줄 것 같은데 말해주고. 네, 안녕하세요. 콩팥병 환자들의 두렵고 걱정되고 맛없는 식사를 안심되고 즐겁고 맛있는 식사로 제공하는 맛있자매 공동대표 김현지 김슬기입니다. 제가 기존에 저염식을 했어야 해서 저염식 업체들의 식단을 많이 먹어봤는데 저염식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맛이 없다라는. 실제로 맛이 없거든요. 다른 제품들은. 그래서 제가 평생 이런 식단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사실 굉장히 슬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맛있는 저염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만의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든 일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제가 직접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기업을 알게 됐고 제가 할 수 있는 영향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솔루션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 먹는 것에서조차 그런 딱딱한 느낌의 의학적인 접근을 해야 하나 싶어서 먹을 때만큼 그래도 좀 밝은 느낌의 즐거운 식사를 대접하자 해서 그런 밝은 느낌의 네이밍을 짓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요리 연구원 선생님이 저희랑 같이 하시는 팀원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요리를 뭐 채도 썰어보고 이러한 식재료를 넣어도 보고 그리고 색감을 좀 내기 위해서 다른 식재료도 넣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넣는 거에 따라서 다시 그람수를 재서 다시 데이터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맛 평가도 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저희가 먹어봐도 그냥 보통 입맛에도 간이 맞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음식이어가지고 저희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식품연구소 같은 데 보내서 저희 분석도 해봤는데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정적인 수치로 나와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이 방법이 맞게 가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적인 측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전국에 콩팥병 관련해서 투석실이라든지 병원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병원 자체에 저희 뭐 거점 배송이라든지 그 거점 병원과의 B2B 영업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일품식 바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실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드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내년에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콩팥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저희는 다른 병으로 확장이 좀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거든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간 질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1차적으로 먼저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 만나려고 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저의 건강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바람이 이어져서 우리 회사가 그런 환자분들한테 환자분들이 식사법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데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저희의 앞으로의 목표입니다.